선생님들 많이 피곤하시고 졸리시겠지만 제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재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초수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재수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도 아 저기에 내가 있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합격자 사례 발표하시는 분들을 보곤 했었는데 선생님들 이러한 설명 수기를 듣고 또 도움을 받으셔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차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앞에서 이제 한 10분 정도의 선생님들께서 시기별 공부법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다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략하도록 하고 그리고 공부 팁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앞에서 겹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칠판에 따로 제가 언급할 내용만 네 가지로 적어봤어요. 그래서 저 칠판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제가 수기에 적어놓은 내용이어서 선생님들 그 수기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해드리고 싶은 주요 내용은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복습인데요. 1년 동안 이진영 교수님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시험이 나왔을 때 풀 수 있어야지 그게 정말 공부를 꼼꼼히 한 거고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기 때문에 복습을 철저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 보기 2주 전까지 기본서를 계속 봤어요. 근데 그 기본서를 기본적으로 처음에 아무런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기본서를 본 게 아니라 저기 적혀 있지만 유인물 1월부터 11월까지 나누어 주신 모든 유인물 그리고 기출 내용 그리고 7, 8월 문제풀이 내용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모의고사를 풀이한 그 모든 내용을 저는 기본 교재에 붙이거나 필기를 해서 그 교재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마지막까지 기본서를 회독하실 때 예를 들어서 7, 8월에 문제를 다뤘으면 그게 똑같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계속 기본서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1년 커리큘럼에서 이진영 교수님께서 다뤄주신 모든 내용을 시험까지 쭉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노트 정리는 어떤 걸 말하냐면은 저는 당권하는 모든 교재의 기본서 했지만 따로 노트를 정리한 게 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7, 8월 문제풀인데 이거는 오답 위주로 짝스터디를 하면서 전주에 틀린 문제를 그 개수의 제한이 없이 모두 다 공유를 하고 그것을 일주일에 하루 정해서 전화 스터디로 인출하는 그런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7, 8월에는 개수 제한 없어서 예를 들어서 25문제를 다루면 정말 20문제가 넘는 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주에 나온 모든 내용을 다시 암기 인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짝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9, 11월에는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 내용을 따로 노트에 정리를 했는데 이때에는 개인 공부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수에 제한을 두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짝스터디 하시는 선생님과 제가 각각 6문제씩만 개수에 제한을 두고 서로 이거는 꼭 외워야겠다. 그리고 내가 항상 틀리는 문제이다. 이런 것만 교환을 해서 그런 짝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못 외운 것에 대해서 또 따로 노트를 만들었는데 앞서 선생님들 중에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못 외우고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노트를 7월부터 만들었는데 아무리 내가 외우려고 노력해도 7월이 되고 8월이 되고 11월이 돼도 못 외우는 문제는 똑같이 못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노트 하나를 정해서 아 내가 이거는 시험 전에 반드시 외워야겠다 이런 내용만 계속 회독을 하다가 회독할 때 이렇게 가려놓고서 이거를 머릿속으로 쭉 인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인출이 되지 않는 내용은 저 노트를 펴서 다시 적고 복습할 때 저 노트를 꺼내서 다시 보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네모칸 위에 하나 이렇게 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거는 교재를 회독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보혜니 아까 가족 상담 이야기 해주셨는데 거기서 기법을 내가 못 외운다 그러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네모칸을 그려놓고 몇월 며칠에 내가 이거를 못 외워서 체크해놨다 이거를 표시해둔 다음에 다음 해독할 때 내가 이걸 다시 외우고 다시 월별을 써서 1월 2일 날 내가 이걸 외우고 넘어갔다 이렇게 표시하고 다음 해독할 때 2월 3일에 내가 이걸 다시 외우고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교재에다가도 제가 못 외운 것들을 외우고 넘어갈 수 있도록 체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하고 선생님들이 그것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직강에 와서 중간 점검을 할수 있는 방법은 관리반 시험이 3월, 5월, 7월 3번 있고, 그리고 희소에서 제공하는 그런 모의고사가 있고, 또 9월에서 11월에는 작년에 두번 전체 채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에는 상대적인 내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전국 모고 같은 경우에는 백분율 이런 것도 다 나와서 희소에서 직강을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학원 수강생들도 저 모의고사에 응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포를 가지고 나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거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저는 재수였기 때문에 3월에는 조금 수월하게 관리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안일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5월에 관리반 그 시험을 봤을 때 등수가 30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런 관리반 시험과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가 피드백을 받고 공부 방법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시험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서울에서 합격하신 분이 친구로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여기 희소에서 보는 시험이 전체적으로 평균 30등 이상에 들면은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공부를 할 때, 아, 내가 무조건 관리반, 그리고 모의고사, 전체 채점을 할때 30등 안에만 들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등수 그리고 어느 정도 점수에는 꼭 들자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공부하는 것도 중간중간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매번 보고 전체 채점은 두 번이지만 제가 이제 스터디원과 문제를 교환해가지고 서로 채점을 해주기도 하고 제가 직접 채점을 하기도 해요. 이때 저는 평균적으로 한 63점 정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것도 꾸준히 체크하면서 내가 몇점 이상 유지해야겠다 이런 것을 꾸준히 체크하시고 또 저도 실제로 그와 비슷한 점수를 실제 임용에서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거를 토대로 꾸준히 공부를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스터디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 역시 꼭 관리반이 아니어도 스터디는 무조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스터디의 가장 좋은 점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째는 학습적인 면이에요. 학습적인 면에서 5개념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를 할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A라는 그런 개념의 정의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 명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내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 이 개념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고요. 그리고 그런 정서적, 두 번째는 정서적인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데,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상반기에는 그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너무 힘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막 눈물이 이렇게 나오고, 되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우연히 스터디원들과 공유를 하게 되었는데, 스터디원 분들도 똑같이 저랑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고 서로, 아, 우린 할수 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합격하냐. 이런 식으로 너무 지지가 되는 말을 많이 주고받아서 그것이 정말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계적인 측면인데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저는 이렇게 스터디를 저까지 포함해서 총 6명을 하였는데,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만난 그 저 제외하고 5명의 선생님들이 정말 제 인생 친구가 된 것처럼 정말 저랑 잘 맞고, 그리고 뒤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는 시험이 끝나고 토요일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일요일 쉬고 월요일, 화요일 해서 1박 2일로 바로 저희끼리 놀러 갔어요. 그 정도로 너무 스터디 끝나고도 빨리 우리끼리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에 스터디를 할 때도 사실 앞서 발표해 주신 분이 막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조는 우리밖에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비속어는 섞지 않았지만 정말 막 어떤 막 좋은 예를 들어서 막 우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막 되게 디즈니 우표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거 모아가지고 막 서로 스터디 때 가져와서 선생님 뭐 갖고 싶으세요 이러면서 우리끼리 스터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끼리 막할수 있는 그런 재미난 놀이도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정말 든든한 동료 교사이자 인생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스터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실수 줄이기인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머릿속으로는 다 아시지만 실제 문제를 푸실 때 그것을 100% 실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그랬는데요. 저도 문제를 풀때 최소 5점 그리고 10점 가까이도 아는 문제인데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조금 무식하긴 하지만 저는 소근형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빨리 읽고 답도 굉장히 빨리 적어서 문제를 풀 때, 7월부터 11월까지 쭉 문제를 풀 때, 저 정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계속 시간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빨리 풀어서 5점에서 10점을 날릴 바에는 정말 꼼꼼히 문제를 풀자, 이렇게 해서 시도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은 문제 처음부터 그리고 그 보기가 예를 들어서 제시문이 있고 또 보기가 또 따로 주어지면 그세 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밑줄을 꽤다 그었어요. 그리고 그 밑줄이 하나도 빠진 곳 없이 다 긋고 마지막에는 단답형인데도 불구하고 단답형이나 서술형 모두 그 교육화 개요를 작성하듯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다 이렇게 빗금을 쳐서 첫 번째 물어보는 거 이거, 두 번째 물어보는 거 이거, 세 번째 물어보는 거 이거 해가지고 내가 하나의 조건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답을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요를 작성하면서 문제 푸는 걸 계속 연습했고,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개요 작성한 것도 진짜 한세번 정도는 더 검토하면서 계속 제출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제 임용에서는 실수를 한게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소근형이어서 너무 빨리 읽고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학은 따로 제가 PPT를 준비한 게 없는데,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교육학은 원래 초수일 때 이선하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는 1년 커리큘럼을 따랐고, 재수를 할 때에는 1, 2월에는 교육학 강의를 듣지 않았다고 거기 써져 있는데, 저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육학 공부는 빨리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쉽게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하고, 그리고 저는 1, 2월에 강의 듣지 않고, 3월에 또 강의를 갈아탔어요. 그래서 김연생 강의를 들으면서 3, 4월 이론을 잡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 분의 교육학 강사 것만 들으니까 제가 왠지 알지 못하는 다른 내용이 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교육학을 꼼꼼히 공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김연 교수님 거를 들었고, 그렇게 3, 4월에 보냈는데, 5월부터 9월까지는 또 강의를 듣지 않고 개인 공부를 하면서 이때는 단권화 작업을 했어요. 이때 김연쌤의 마인드맵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선하 교수님 교재 내용, 김연 교수님 교재 내용, 그리고 각 교수님의 모의고사 내용, 문제풀이 내용 모두를 단권화해서, 색깔별로 단권화해서 시험 볼때그한건그한 권과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은 제가 짝스터디를 하면서, 교육학도 짝스터디를 했는데, 그 짝스터디를 하면서 주로 기출 위주로 문제를 처음에는 20문제씩 공유하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기출 외에도 꼭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내용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의 노트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랑 단권화한 공책만 가지고서 시험장에 갈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교육학도 무난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드릴 텐데요. 면접은 아직 선생님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면접을 이렇게 잘 준비하시려면 1차 점수를 잘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점수가 컵보다 한 28점 정도 높았어요. 그래서 점수가 만약에 컷이랑 너무 가깝게 받으시는 분들, 물론 최종 합격까지 가실 수 있지만, 이 차를 준비하시면서 그 드는 심적인 안정감이나 불안정감, 이게 정말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은 면접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남들보다 더 1차 점수를 많이 받고 높게 받아서 이 차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면접보다는 1차 공부에 더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교재를 못 찾아서 선증기만 잠깐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교재 중에서 이상심리랑 진단기준 관련해서는 선증기에 다 단권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적은 거는 문풀이나 모의고사, 그리고 교재에 있던 이상심리 내용을 다 여기에 담은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오려 붙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점이, 이제 이게 7, 8월 문풀 때 다뤄주셨던 내용인데, 여기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문제가 그대로 이번 올해 비영의 1번으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시험 보기 전날까지 이 내용을 그냥 매일매일 원래 진단기준 보는 거니까 하고서 매일매일 그냥 봤던 건데, 문제에 나와서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당권화를 하시고 계속 그거를 보신다면은, 놓치지 않고 보신다면은, 교수님께서 다루어 주신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그것은 모두 다 맞추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짝스터디 내용은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핸드폰에 이렇게 캡처해놔서 배경화면으로 하고서 매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진단기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공부 시간을 따로 빼서 항상 아침에 진단기준을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짝스터디 그 관리반 5조에서도 짝스터디 그 같이 하시는 분과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인출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심리검사 공부하실 때 지능 검사랑 MMPI를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화요일, 목요일은 뭐 MMPI랑 지능 검사 각각 한 문제씩 두 문제 교환해서 총네 문제를 외울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하루는 상의실에서 어려웠던 내용 서로 교환하고, 또 남은 하루는 그 방어 기제가 많기 때문에 그 방어 기제를 골라서 서로 공유해서 외우는 식으로 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스터디 인출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여기 1, 월, 화, 수, 목, 금, 이거는 그 선진기에 나와 있는 빈칸만 암기하는 것으로 스터디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 암기라고 나와 있는 것은 한 번이라도 기출에 나온 진단 기준은 통으로 암기하는 식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PTS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단 기준이 긴데, 시험 보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바로 찔르기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인출이 가능하도록 그 정도로 외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스터디 할때 정말 우리 조가 너무 좋았어서 이렇게 일요일 지나고 바로 놀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선생님들도 여기서 만나시는 스터디원들이 정말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 스터디 추천한다고 하는 김에 넣었고요. 근데 Q&A인데 시간상 이거는 다 나중에 선생님들이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따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손증기랑 김현쌤 마인드맵에 단거나 한 책은 두 가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이따가 저한테 따로 오셔서 한번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